즉 여기서 이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그것을 깨치는 것을 이목고 시삼마화두다 그래요. 시신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영어 문화권에 들어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목고 화두 이것은 중국 그 한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대 사람들은 이목고 하는 화두 자체가 오히려 의심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책 내용에서는 그 이목고 화두를 순 우리 한국말로 나는 누구인가, 때로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훌륭한 일을 갖다 완성도 하고 하는 그 나, 그 나는 누구인가. 이 천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지의 중심은 바로 그 나거든요. 나, 내가 있음으로서 천지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 천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라는 존재,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닦아 들어갈 필요에 대해서 앞에 장에서 이제 대충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앞장, 이것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책의 다이제스트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수행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나는 누구인가를, 지금 화두로 치면은 이목고가 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을 때, 이건 누가 했죠? 그랬을 때, 내가 했습니다. 할 때, 그 나. 그 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왜 유지를 하냐면은, 우리 마음은 내가 행위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마음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본성을 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자기의 본성을 깨우치려면은 우선은 자기라는 최초의 느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나라는 느낌이거든요. 그 나라는 느낌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따져봐야 자기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너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느낌, 그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의심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모든 고민이나 불행이나 혼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것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염불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어떠한 수행 방법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근원에 도달할 수 있어요.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화두 자체는 자기라는 느낌을 상대로 한 수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잘못하면 보이는 환영이라든가 헛것이 보이질 않게 돼요. 왜냐, 모든 헛것도 본다는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헛것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을 보는 그 나라는 느낌,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순간에 나라는 느낌에 의지해서 일어났던 온갖 환영과, 그것을 마야라 그러죠. 환영과 무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것을 해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게 되면 처음에 한 3분, 4분 정도는 잘 돼요. 근데 조금 있어 보면은 벌써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느낌에 의심도 안 가고 덤덤해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이 모든 것의 핵심,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나라는 느낌의 마음의 초점을 내면으로 마음의 초점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하도 오랜 세월 동안 바깥 것을 갖다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라는 느낌을 갖다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라는 느낌을 쳐다보면 곧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나는 누구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게 지금 이것이.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서 일어났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분명히 일어나요. 뭐 관음행 같으면은 여기 앉아있다가 제천에 두고 온 유증이 생각이 나고 또 보쌈을 갖다가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아직 처분하지 못한 게 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쫙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대다수의 명상이나 수행 방법에서는 그 생각을 도피하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도피하거나 잊어버린다는 건 그 생각을 긍정하는 게 돼요. 거기에다 에너지를 갖다 오히려 충족시키는 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하냐면은 자기가 망상,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는 순간에 이 생각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고 자기한테 반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나에게서 일어나죠. 그러면 나에게서 일어날 때 그러면 이 나란 무엇인가 하고서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나, 내가 지금 나다 하고 하는 이 나란 나는 무엇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즉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걸 Who am I라 그러죠. 영어로 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개념이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아무개라고 그려놓은 그 개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정의해놓은 어떤 이미지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바로 이 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법회를 끝나면 맛있는 빵이나 과일을 먹는데 맛있는 빵이나 과일을 먹을 때 이것이 맛있다고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맛있다든가 맛있다든가 좋다고 하는 이 감정,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가 맛있다고 해서 그것을 애끼든가 맛이 없다고 해서 물리치는 그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허공에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실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를 뛰어넘게 돼요. 그 나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들이 일찍에 한 번도 정이 내린 적이 없는 여러분의 본래 나가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부를 하라, 이제 이건데. 그럴 때 그 망상이 많이 일어날 때는, 기가 죽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한테서 일어나는가 하고 자기한테 반문을 하고, 그러면 나한테서. 그랬을 때 그 모든 생각이라는 건 나한테서 일어났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체고 생각은 개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한테서 일어났던 그 생각 자체는 뿌리째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꾸 다듬어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나한테 이미지를 매겼던 개념들을 조금씩 뛰어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의 실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아무리 많은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치 있는 생각이 있고 가치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필요한 생각이 있고 필요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깨우치려면은 그 모든 생각은 아무리 많은 생각의 일부분, 즉 망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도 나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가령 자기 자신이 나는 죄가 많다고 느꼈을 때도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즉 자기가 자기한테 정의 내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많다, 나는 착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고 살필 때 나에게서. 그러면 이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계에서 죄를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놓치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누구에게서 일어났겠어요? 나에게서 일어났겠죠? 그러면 이 나, 모든 생각을 일으키는 이 나, 이 나란 도대체 무엇일까? 불가에서는 이것을 다른 명제로 이 수행을 하게 돼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부모가 나한테 아무개라는 이름을 줘서 나라는 자의식이 생기기 이전, 즉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에 내 모습은 무엇인가? 진정한 내 모습. 그죠?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러한 생각에 물들기 이전에 내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화두를 든다 그래요. 본래 면목 화두. 그러니까 옛날에 남약 해양선사라는 분이 육조 스님이라는 큰 도인 스님한테 오니까 남약 육조 스님이 딱 보니까 사안근기거든. 도를 깨달을 만한 근기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물어봐요. 자, 어떤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지 않고서 또 선과 악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물건은 어떤 걸까요? 그것을 깨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수행을 가자는 게 아니고 듣는 즉시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에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 자, 일전에 제천에 가니까 대순진리를 믿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근원적으로 물어보려면 어떤 물음을 물어야 되냐면은 대순진리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곧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 나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터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것을 믿어도 다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개념이나 이미지나 생각을 쫓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허망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거.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마음은 점점 그 근원으로 향하게 되고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아마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죠? 생각이죠. 생각. 그것도 뜻하지 않던 생각들. 근데 만약에 올바른 스승과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이 그런 것이 겁이 날 리가 있어. 오히려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수행을 하려는데 생각이 일어나면 아주 차근차근하게 이 생각을 누가 일으키는가? 내가. 그러면 생각을 능히 일으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려고 하는 이 나는 뭔가 하고 반주하는 순간에 마음이 나라는 느낌 이전으로 이렇게 날라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 자체가 실체 없음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좀 희박해져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나라는 자의식을 뛰어넘은 자기의 본래 모습에 잠깐잠깐씩 접어들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오래오래 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루 종일이 본래 면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근원으로 향하게 된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가 바로 여러분의 내면의 근원에 있는 온갖 찌끄레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것은
저 도마도가 있으면은 저 도마도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낙엽이니 가지니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업과 망상과 무지의 근원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시간을 공부하면 한 시간 한 만큼 영적으로 내면적인 지혜에 더 접근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할수록 점점 자기 업이 소멸되고 내면이 정화가 되고 지혜가 나오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자가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라지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마음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생각.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은 인연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져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예불을 하고 명상을 하는 데는 바로 이 생각을 고요히 하고 맑히려고 해요. 그죠? 근데 참선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 수행은 이 생각을 고요히 하고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제일 핵심적인 게 나는 누구인가인데 여기 질문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이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자, 즉 여러분들이 호흡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기도라든가 염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군데 고정됐기 때문에 정신이 통일이 되면 일시적인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함이나 지극한 고요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선과 틀린 점은 선에서는 그 모든 생각의 뿌리인 나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생각에도 머물질 않기 때문에 잠을 자나 잠을 깨나 일체처가 고요함인데 명상이나 호흡이나 염불로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마치 구정물을 갖다가 한 군데 오래 두면은 티끌이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에 뜨니까 참 맑은 것 같지만 누가 옆에서 발로 한번 딱 차버리면은 다시 밑에 있는 티끌이 다시 올라오죠. 그죠? 그것은 왜냐? 나라는 느낌, 즉, 이 무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 외에 명상이나 어떠한 수행도 결국은 일시적인 평안, 고요함, 이런 것은 갖다 줄 수 있어도 영겁에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함과 행복과, 축복을 느낄 수는 없다 얘기. 그러니까 명상과 참 선의 그 깨달음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호흡 조절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는 있다. 저도 이 호흡 조절을 통해서 한 3년 마음을 가라앉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하지만 그 조절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고요하지만은 다시 일반 사람하고 상대를 할 때는 호흡을 조절할 수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조절했던 만큼 어느 정도 그 맑은 경기가 유지되다가 조금 지나면은 내가 옛날에 호흡을 조절했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경계의 마음이 묻혀서 집착하고 끌려다녀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나라는 느낌을 사라지게 하질 못하고 뛰어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흡이 조절되는 동안만이며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다시 작용하기 시작한다.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체가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호흡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보조수단으로 쓰긴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리 호흡의 달인이라고 하더라도 호흡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한은 호흡의 노예가 되고 고요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마음과 호흡의 근원은 같다. 마음과 호흡의 근원은 같다. 마음의 본질은 생각이고, 자, 마음이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마음의 본질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기 저 어린아이 때 그 생각과 지금 생각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럼 저 어렸을 때 마음은 거짓이고 지금 마음이 진짜일까요? 또 지금 마음이 진짜면은 나이 들어서 나 여기 어디 갔지? 나이 들어서 생긴 그 마음이 가짜일까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다 인연의 소산물일 뿐이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해서 조금 편하면은 시절 인연이 여러분의 그 자기라는 것을 좀 편하게 하면 나는 요 정도로 행복한데 구태여 뭐 도를 닦고 구태여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또 여러분을 거슬리는 경기가 탁 오게 되면 그때는 또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느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근원적인 건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는 것에 대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항상 채우기 위해서 욕망과 무지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은 반드시 모순과 갈등과 불행을 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지 않으면은 결국은 고통과 불행이 언제든지 닥쳐온다는 깨우침을 주게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은 연예여서 비로소 신앙을 갖고 마음을 닦는 게 범부예요. 이것이 마음의 본질은 생각이고 최초의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다. 즉 생각의 모든 생각의 최초의 생각이 뭐냐 바로 나라는 생각이다 얘기예요. 나라는 생각. 이 나라는 생각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갖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그 나라는 것에 집착해서 무수한 업을 짓고 죄를 짓는 거죠. 어제 제가 서편제라는 그 영화를 갔다가 인연이 있어서 가서 보고 왔는데 아주 좋은 영화던데 거기에 그 소리꾼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산다는 것은 한을 쌓는 것이고 한을 쌓는 것이 곧 산다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소리꾼은 그 한을 갖다가 표출을 해내야 되는데 동편제의 그 소리는 장중하고 무겁고 서편제의 소리는 애절하고 한이 서린 건데 나중에 득음 그 소리로서 득음을 하게 되면은 한이라든가 애절함, 장중함이라든가 무거움 이것까지도 뛰어넘고 오직 거기는 득음, 득음만이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거기 그랬을 때 그것이 뭐냐. 자, 장중함과 한 애절함 이것은 다 나라는 느낌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소리를 아주 지극히 하다 보면은 그 나라는 것조차도 소리에 흡수돼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럴 때 오직 소리만 남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명창들도 어느 경기에 도달한 거죠. 그죠? 소리만 남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맨 나중에 주인공이 한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맨 나중에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게 범패 음악이라. 근데 범패라는 건 절집에서 스님들이 하는 음악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선과 악, 한이니 장중함이니 이것을 초월한 경지의 신경에서 나오는 음악이 하늘의 소리라 그래서 범패라 그래요. 범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뜻이거든. 이것이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도 그것은 전부 나라는 한 이 나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곧 한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게 곧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는 거라 그러는데 참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업을 뛰어넘은 상태에서만이 그것을 우리가 산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득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로서 도를 이뤘잖아요. 능원경에 보면 그래서 모든 생각의 최초의 생각은 나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길들이고 영적으로 진화시키고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 나라는 생각이 뭔가 그것만 의심하면 돼요. 그렇죠? 뿌리죠, 이것은. 그것을 내놓고, 뭐, 무엇을 믿어서 어떡하고, 어떡하고, 이것은 전부 여러분의 나가 객관세계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잠이 깊이 들어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는 여러분이 부처님은 위대하다든가 하나님은 뭐 신성불가침이라는 그 정의를 내린 그 느낌이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 나까지도 사라졌을 때, 나라는 의식까지도 사라졌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각의 근원은 나라는 생각이 최초의 생각이다.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에고인데, 에고. 왜 에고가 나오느냐? 마음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 어떤 보살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보살 아들이 굉장히 영민해서 2년 전서부터 제 테이프를 듣더니 매일 명상을 해요. 중학교인데. 근데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엄마, 나라는 거는 고무풍선과 같아서 턱 터트려서 없애면은 그냥 이 공기 허공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더래요. 예? 네? 그 아이가. 자, 이 에고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허공과 같은 자리에다가 나는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무풍선을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풍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인식하는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니까 인식의 대상인 객관세계가 생겨요. 그래서 나와 객관세계가 일단 형성이 되면서부터 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귀신론에 있는 얘기인데. 이 에고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정지어놨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성화보살은 누구냐 그러면 법성화 자신이 자기한테 어떤 일정한 그림을 딱 보여줘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그래도 이러이렇게 살아왔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하는 거, 그것이 사라진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은 자기의 본체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몸과 생각이 자기의 주체라는 그림을 그리네. 그 한정을 없애면 바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면 이것이 바로 에고인데 그랬어요. 즉 나라는 생각 자체가 에고예요. 자,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그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죠. 그죠? 근데 나라는 생각을 주체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건 결국은 남이라는 생각과 부딪히게 돼요. 그죠? 그 부딪힐 때 여러분이 제일 챙기는 게 뭐예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자체는 에고예요. 즉 여러분이 마음을 깨치는 최초의 이유, 에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고. 이 에고를 없애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어서 무엇을 따라다녀서 무슨 주문을 내어서 무엇이 된다. 다 헛소리. 안 그래? 왜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근본이 에고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에고를 뛰어넘는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생에선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 아파트에 와서 1년 이상 공부를 했었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할 때 싹 다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또 싹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난 거거든요. 근데 내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좀 적어들었어요? 뭐, 다행이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에고를 소멸시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아무리 에고를 없애려고 해도 생각이 곧 에고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해봐야 그것도 에고거든. 에고래도
남의 눈에 띄는 에고 정도면은 그것은 우리가 악인이라 그래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에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선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스님이 선도 악도 생각하기 이전에 네 모습이 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는가 이제 알겠죠? 이게 아주 확실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외 것은 불법이 아니고 중생들이 불교는 이러할 것이다 해가지고 염불도 만들어 놓고 의식도 만들어 놓고 불공도 만들어 놓고 기도도 만들어 놓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불법을 만든 것뿐이에요. 이거 애고인데 바로 이 애고가 시작되는 시점 지점에서 호흡도 시작된다. 즉 호흡이라는 것도 결국은 에고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얘기예요. 에고. 그러니까 에고 생각과 호흡이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다 얘기예요. 최초의 무명에서. 예? 최초의 무명에서. 따라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즉 에고가 조금 다른 사람 눈에 조용하게 보이게 되면은 호흡도 조용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학이라는 책 같은 데 보면 뭐 이승헌이라는 사람 또는 권태훈이라는 사람, 권일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단에서 호흡을 많이 해서 아주 지극히 고요한 경계를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불법도리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고요한 에고를 갖다가 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고요함을 탐착하는 나라는 개념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호흡 수련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래요. 여기 있는 스님 자신도 3년간 호흡을 갖다가 수행을 했고 또 호흡을 남한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공부를 해보니까 성근이 조금 있어서 눈치를 챘겠지만 그 공부를 하니까 제일 첫째 호흡을 하면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돌아다니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요. 그걸 도로 생각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어떤 능력 같은 게 생기니까 또 그것에 마음이 딱 달라붙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에서 뭐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한다든가 사람을 치료해주면은 그것 자체가 무슨 어떤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남의 눈에 띄는 에고를 없앴을 때 남의 눈에 안 띄는 에고가 나타난 건데 그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에고인 그것의 정체가 에고인 것조차 모르고서 그것으로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쓰는 것과 똑같아. 단전호흡에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내가 안 해봤으면 호흡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호흡을 해보니까 그 단점이 그거예요. 즉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나라는 생각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은 다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어떤 노래 사랑은 무지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색 일곱 가지 색깔의 에고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색깔의 에고는 다른 사람 눈에 순결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색깔의 에고는 다른 사람 눈에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에고인 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호흡이 조절되면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를 보통 사람들은 명상을 한다고 도를 닦는다 그래요. 그래서 단학 수련에서 바로 하는 게 뭐 지식호흡이니 문안이 무안이 태식이니 부식이니 하는 호흡이 호흡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니까 마음이 고요하거든. 근데 그 고요함을 갖다 즐기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고요함을 즐기는 건 뭐예요? 나죠. 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있죠. 그 번뇌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다 신흥종교 교주가 돼가지고서 세상을 크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냐? 시끄러움에 반대되는 고요함을 탐착하는 마음이 정의해놓은 마음이 그려는 또 다른 개념을 쫓아가는 것을 지나죠. 근데 그걸 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나타나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사람을 치료해주기도 하는 그것을 갖다가 다 된 걸로 하고서 세상을 속이다가 결국은 근본이 애고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자기 애고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재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을 갖다가 미혹하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다 떨어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그럴듯한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인가 수행을 모를 바에는 그냥 구구로 절연 색시처럼 인과를 믿고 사는 게죠. 노력껏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호흡이 조절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근데 그러면 호흡을 조절하지 않을 땐 어떻게 돼요? 마음은 다시 원숭이처럼 한 군데 안절부절 못하고 말처럼 이리저리 뛰겠죠. 그죠? 심원의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깊은 잠을 잘 때는 마음이 사라져도 호흡은 멈추지 않는다. 깊은 잠이 들 때 마음은 사라져도 호흡은 멈추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틀린 얘기예요. 깊은 잠이 들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식, 거칠은 의식은 사라져도 여러분의 최초의 미세한 무의식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호흡이 딱 끊어질 때, 삼매에 들 때 호흡이 끊어져요. 삼매에 들 때. 그래서 깊은 잠을 잘 때에는 마음이 사라져도 호흡은 멈추지 않는다. 즉, 여기서 이제 대충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 미세한 무의식이 아직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호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잠이 들면은 현재의식이 사라지니까 현재의식만큼의 거칠은 상념이 없으니까 호흡이 아주 규칙적으로 고르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만이 돼요. 이것은 신의 뜻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갖다 신이다, 진하다, 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유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으로써 육체가 유지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육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깨어있는 상태와 삼매 상태에서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호흡이 조절된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려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면 호흡이 자연히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도 해보세요. 선방에 제가 갔을 때 스님들한테 호흡을 해야 도를 빨리 깨닫는다고 막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선방 처음 갔을 때 아니 화두를 이렇게 의심하면 호흡이 좌절로 가라앉던데 그래요. 호흡은 거칠은 형태의 마음이다. 호흡은 거칠은 형태의 마음이다. 그래서 옛날 무도하는 사람들, 무술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검도 같은 거 할 때 복싱을 하거나 우리 동양에서 만약에 태권도를 할 때 상대방을 쳐들어갈 때 어떤 때 쳐들어가는 줄 알아요? 모르죠. 상대방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에 쳐들어가요. 그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 호흡이 들어가고 라지니시 수행 방법엔 또 그런 게 있어요. 호흡으로 수행 방법 중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정지가 있어요. 그 정지 상태는 사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관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좀 난해하니까. 그래서 운동할 때 상대방이 호흡을 들어 마신다든가 호흡을 내쉬려고 하는 찰나에 쳐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방비를 하지 못해요. 이것이. 그래서 호흡은 거치는 형태의 마음이다. 마음은 죽기 전까지 육체 안에서 호흡을 유지하며 죽음과 동시에 호흡을 가지고 가버린다. 따라서 호흡조절 훈련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을 사라지게는 할 수 없다. 자, 단전호흡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부라 그랬죠? 그렇지만 사라지긴 못한다 그랬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수행 방법에도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공부야만이 비로소 고금의 모든 성현들이 도달한 경지예요. 그 이외에 마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게 하고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학 입시 준비를 열심히 했다가
합격이 딱 되게 되면은 마음이 일시적으로 더없이 구하는 바 없으니까 평안하죠. 그죠? 근데 다시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다시 또 근심 걱정이 또 따라다니죠. 그죠? 그건 마음이 일시적으로 고요한 적은 있었지만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호흡 조절과 마찬가지로 신의 형상에 대해 명상을 한다든가. 자, 이제 이것이 타력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신 또는 부처 아미타불 부처님 이런 형상을 명상을 해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 하는 기도, 묵상 같은 기도. 신의 형상에 대한 명상을 한다든가 만타를 외운다든가. 만타는 주문이죠.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천에 갔을 때 온만이 반매음을 하라는 걸 가르쳐준 적 있죠. 그죠? 그것은 처음부터 이런 공부를 가르쳐주면 흥미도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우선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만타를 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부예요. 사라지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만타를 외우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염불 열심히 하죠. 지장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건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보살님은 스님, 관세음보살님보다 지장보살 하는 게 더 뭐 좋다면요.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자기 애고가 아주 덥석덥석 들어간 거죠. 그죠? 그 이해가 가요? 그것은 수행을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하게 있으면 생각 하나하나의 힘은 약해지지만 우리가 만태라든가 신을 명상한다든가 염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하나의 힘은 약해지지만 한 생각만 있으면 마음이 집중되어 그 힘이 강해진다. 즉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원이 이루어지는 이유. 마음이 물질화될 수 있으려면 한 가지로 마음이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음을 생각생각 갈라서 사용하다가도 어떤 원이 있을 때 기도를 해서 마음을 뭉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자아 탐구가 쉬워진다. 즉, 마음이 하나를 뭉쳐줬을 때는 자아 탐구가 쉬워져요. 왜냐? 천갈래 만갈래로 가려졌을 때는 그 하나하나에다가 이 생각이 누구한테서 일어나는가 나에게서 나는 누군가 이렇게 되지만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이 뭉쳐진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가만 살펴보면 돼요. 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중에는 과일, 야채 등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자아탐구에 도움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우선 라마나 마하리시라든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야채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거기에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이 죽을 때는 대단한 고통을 하고서 죽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 그 피의 화학 성분 자체가 굉장히 독한 독성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먹었을 때 사람의 몸의 구조 자체도 그렇게 변화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상태였을 때는 의식은 몸의 의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거칠은 상념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면은 고기 같은 거 안 주고 콩이나 이런 거 주는 것은 그 음식으로서 정신을 순화시키게 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채식을 하는 동물들은 다 순화잖아요. 비공격적이고. 그죠? 근데 고양이 새끼라도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어때요? 공격적이죠. 공격적이라는 건 뭐냐? 자아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선 다른 자아를 갖다가 파괴하거나 없애버리는 발상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 종교까지도 전쟁을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육식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해석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 육식 문명이 첨단 그 문명이나 문화의 상징처럼 착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또 채식하는 식당도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가면은 그 앞에 채식만 파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식사 같은 것도 주의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언제 없어집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들으면 이 질문은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지 행동을 안 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진화에 대한 명상이 깊어짐에 따라 그 생각들은 사라져간다. 우리가 이제 선방에 처음 갔더니, 선방에 가서 딱 앉았더니, 처음에 가서 이렇게 앉으니까 바깥 세상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자기 자신하고 마주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한 100일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극복하지 말고 그 모든 파도 같은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궁구해 나가게 되면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그것이 없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절에 가서 염불을 한 서너 시간씩만 열심히 해도 마음이 좀 담뿍담뿍 세상에 대한 그 끄달린 마음이 사라진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근원적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빨리 확실하게 그 모든 생각의 근원이 사라진다 얘기예요.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편지가 왔는데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순수한 진화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하고. 근데 가능하죠. 왜냐? 그것은 바깥에 어디 여행을 가고 모험을 해서 탐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남이 준다든가 어떤 특수계층 또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는 노력의 여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지지 말고 진화에 대한 명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따진다는 것은 결국 실행을 안 하고 머리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죠? 설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여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 여러분의 본성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누가 정의를 내리죠? 여러분이 내리죠.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놓고서 다시 여러분이 그것이 싫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정의를 내리는 그 나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되돌려버리면은 죄라는 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수경 다 외웠죠, 그죠? 재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재영망 재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체입니다. 죄라는 건 본래 자성이 없다. 마음을 따라 일어난 거다. 즉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고 마음을 일으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참회를 하고 싶으면은 죄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잊어버려서 재망멸시 죄를 잊어버리면 또한 마음도 잊어버리면 이것이 진짜 참회다. 즉 나는 누구인가를 참고하는 것이 참회다 얘기예요. 기독교식으로 너희는 다 죄인이다 했을 때는 죄인이라는 정의를 갖다가 점점 굳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죠? 안 그래요? 자기가 내린 정의예요 그것은. 남이 내린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들볶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정의를 내려놓고선 거기에 자기 애고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여러분이 자신이 자기를 한 개체로 착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닦는다는 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한 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에요. 나는 죄가 아니고 나는 진리고 나는 길이고 나는 전체고 나는 부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착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외향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대한 내면에 대한 무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이니 종교 재판이니 마귀니 해서 사람들을 갖다 괴롭혔어요. 불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냐? 죄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악마나 사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마음을 미한 상태에서 나오는 지극한 에고가 악마고 사탄이거든.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악마의 형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째 악마가 있다 그래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자기 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의 내리는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의 한 티끌도 물들지 않는 마음자리에 나는 죄인이라든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에고를 세우면 그게 우상이다 이 얘기예요. 에고를 세우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 받겠느냐,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본체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개체를 자기라고 착각하는 무지, 그게 무지가 죄란 말이에요. 무지가. 근데 나는 부처고 나는 신이고 나는 천지를 창조한 주역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나는 누구인가를 창구에 들어가면 죄가 소멸돼. 그걸 불가에서 참여할 때 이참 사참이 있어요. 바로 이치로 참여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닦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사람도 이 죄로부터 달아날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정의해놓은 죄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저 푸른 하늘에다가 어떠한 모습을 그려놓고서 자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게 죄다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 마음자리에다가 바로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선인이라고 정의는 그게 죄고 우상이다 얘기. 우선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진화에 대한 명상에 모든 힘을 기울여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왜냐? 누구나 진화하기 때문에. 간혹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은 뭐 머리를 깎고 몇십 년 수행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그러면 몇십 년 수행하고 머리를 깎고 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렸어요? 본인이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본인이 내려놓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또 내려놓고 거기에 거리와 차이를 보고서는 본인이 또 나는 안 돼 하고 또 정의 내려요. 뒤에 무슨 해괴한 짓이에요? 귀신 밤에 봉창 두들기는 얘기거든요. 그죠? 바로 여러분의 한계가 뭐냐? 바로 마음에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물을 보는 게 항상. 자기라는 우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을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의 위치를 판단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죄예요. 바로 그 한 생각만 놔버리면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 하는 게 불교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는 것과 너희들은 다 부처다는 것과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둘 다 거짓이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능력을 한정짓는 거예요. 의지의 한국인이 돼야 되는데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한 번도 남한테 배운 적이 없거든. 인간의 미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잔인함, 빛, 사악함 이것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인간의 아주 그 밝음, 지혜로움, 떳떳함, 능력있음 이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교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선한 마음이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겠죠? 그죠?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따로 있어요. 뺑덕어몸이 따로 있고 또 신사임당 같은 마음이 따로 있어요. 마음을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것뿐이라. 뺑덕어몸은 신봉사의 그 뺑덕어몸이 신청이 계모가 맞죠?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굴까? 뺑덕어몸이 신봉사 부인 같아.
신봉사의 그 돈이 탐이 나서, 그것은 그 시대 사람의 의식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 의식 수준은 돈과 먹을 거면은 삶의 지상 목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그럼 뺑더머금이 살아난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의 배경에서 그 의식은 돈이 많으면은 소경이라도 좋다. 그죠? 먹을 것만 있으면은 거지라도 좋다. 병신이라도 좋다. 그 사상으로 마음을 쏟으니까 뺑더머금이 된 거예요. 왜냐? 근본이 탐욕이 되어버렸으니까. 또, 율곡 선생의 그 어머니 신사임당은 여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봉양해야 되고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걸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또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니까 망고에 뛰어난 현숙한 부인과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마음인데 마음을 어디에다 쏟느냐에 따라서 틀려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세속적인 대상이나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쏠리기에서는 안 된다. 왜냐? 세속적인 것이라든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아무리 미사역구를 얘기해도 예술이니 음악이니 뭐 피아노니 바이올린이니 얘기해도 자기 에고를 기준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나쁘게 대해도 그들에게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수준에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나는 누군가를 탐구해가는 방법으로 탐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헌칠하게 깨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와 체가 같음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증오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알기 전까지는 인내로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지. 그래서 옛날에 조법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천지와 나와 뿌리가 하나구나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나와 뿌리가 하나인데 다른 사람과 나와는 뭐 다 둘이겠어요? 그죠? 낱낱이 하나예요. 욕망과 증오는 둘 다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관음행보살이 참 예쁘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음행보살이 예쁘다고 했을 때 그 예쁨이 제일 먼저 어디에 새겨지죠? 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쁨을 갖다 가장 먼저 예쁨을 갖다가 만끽한 사람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이 그것을 정의한 연유에 나와서 아, 저 보살은 참 예쁘장하구나. 좀 멍청하지만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 그 예쁨을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이 나예요.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누구를 미워한다 했을 때 그 증오심이 맨 먼저 어디에 먼저 그려지냐. 내 마음에 비춰진 연유에서 다음에 그 비춰진 문. 아, 요렇게 믿구나. 요 미움을 저 사람한테 표현해야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남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곧 자기 마음거리 먼저 받은 다음에 줘. 즉, 고통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려면은 남이 밉다는 개념이나 정의를 마음에다 먼저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을 남한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엄마가 아이를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저 귀신은 다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생각해봐요. 귀신은 다 뭐 하나 저런 것 안 잡아가고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증오심을 다른 사람이 알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죠?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증오심을 남한테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을 욕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전 나쁜 사람 그랬을 때 너는 나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내가 너한테 이런 나쁜 감정을 있음을 상대방에 알리는 수단으로 욕을 하고 어떤 형상을 짓잖아요. 그죠? 그건 결국 그 나쁨을 자기가 먼저 느껴야 돼요. 남을 미워하려면 자기가 한번 미운 감정을 느껴야 돼요. 남을 이뻐하려면 이쁜 감정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런 연유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라든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한테 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먼저 맛본 연유에 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남에게 베풀지 않겠는가? 자, 조금 아까 스님이 행선수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남을 욕하는 거나 칭찬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구나. 그죠?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혼자서 복닥복닥 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편한 감정을 주겠어요? 불편한 감정을 주겠어요? 편한 감정을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하근기들한테 마음을 닦게 하는 요령이에요. 자신의 자아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자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갖는 교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자아가 없을 때, 그 자아가 없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 어떤 부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미세한 정신적 에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고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그 에고를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할 때 거기에서 광신과 미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왜냐? 자아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왜 겸손이 미덕이고 하심이 마음 닦는 방법이냐, 겸양이 좋은 거냐. 자기를 낮출수록 마음이 안 불편해요. 자기 자아를 내세울수록 다른 사람 자아와 부딪혀요. 부부관계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지가 뭔데 날 부려. 지는 일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담뱃젓들이 가져오라 그러고, 나는 하루 종일 빨래하고 애 낳고 밥하고 자유도 없고. 여자는 어제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시집을 가는 순간서부터 자기 뜻대로 못 산다 그래요. 전생에 자아를 얼마나 무단히 전용을 했으면 이 생에서 자아를 그렇게 속박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아를 낮추면 낮출수록 자아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이기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할 때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수행 방법이 여기 다 있는 거네. 나타나는 족족 없애버리면, 아니지. 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디에서든 살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수행의 목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뭐, 마음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고요하게, 이것은 다 여러분의 에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런 순간이 순간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자아탐구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자아탐구, 이 좋은 방법, 모든 만가지 중생의 병, 이것을 치료한다는 이 아주 좋은 보약을 언제까지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마음속에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탐구가 필요하다. 마음속의 대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상이 뭐죠? 나라는 생각이, 그게 대상이. 그 대상이 있는 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즉시 이 탐구를 통하여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자, 마음 닦는 수행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진화를 깨달을 때까지 완전히 진화에 몰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생각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조금 생각이 남아있다 진화가 일시에 현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온갖 생각이 다 녹아버린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구의 경지와 합일이 된다 그래요. 요새 안에 적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언제고 다시 공격해오겠지만 나타나는 족족 없애버리면 요새는 결국 우리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즉 마음속에 대상에 대한 편견, 개념, 정의가 남아있는 한 계속 나는 누구인가를 해서 마음속에서 수행에 대한 생각조차 일으킬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화를 획득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을 예수님들은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까지도 죽이라는 말로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법을 일찍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앞으로는 자주 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죠? 자, 그럼 진화의 본질은 뭡니까?
자, 우리가 그토록 도달해야 되는 진화, 또는 우리의 이것을 갖다가 깨달음이라 그러죠. 깨달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라 그러고, 뭐 도교에서는 이것을 태극 무국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것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도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성취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진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화만이 실제며, 현상계, 계야, 신등은 진화 안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즉, 왜 진화에 깨달아야 되느냐? 또 진화의 본질은 뭐냐? 바로 실제라는 얘기예요. 실제. 실제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항상 있는 자리를 우리가 실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영겁 동안에 변하지 않는 바로 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한은 여러분들은 분열되고 또 혼란스러워서 고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화의 본질은 실제고 그 다음에 이 열반경에서는 이것을 상이라 그래요. 상. 상락아정이라 그래요. 열반사덕 중에 하나가 상락아정. 상. 항상 하는 자리. 이게 실제라 그러면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상계. 현상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이해하는 세계를 현상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이 의식으로 이해한 만큼의 세계예요. 그죠? 그 현상계. 또 개야. 여러분이 진화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개체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 신. 여러분들이 나는 개체고 미약하고 어리석은데 이 세계를 창조할 어떤 원인이 있을 건데 그것은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어떤 무엇일 것이다. 그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이름 붙이자 하는 것, 신 등. 이런 것 등은 진화 안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왜냐? 그 뭐 신이니 현상이니 개체니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려놓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셋은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진다. 진화는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바로 그곳이며 침묵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외도가 와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게 돕니까?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외도가 조금 있다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러한 법은 일찍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맙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옆에 있다가 부처님 한 말씀도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어진 명반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아난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든가 없대든가 그 개념을 그리기 이전 상태는 침묵으로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외도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예, 마하리시도 보면은 아주 뛰어난 근기한테는 그냥 마주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순수한 상태로서 서로 일치할 뿐이야. 그걸 우리가 이심전심이다 그런 게. 마음으로써 마음으로 전한다. 그죠? 진화는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바로 그것이며 침묵이라고도 한다. 진화가 곧 현상계이고 진화가 곧 계야이며 진화가 곧 신이며 진화는 모든 것이다. 왜냐? 진화가 있은 연후에 신이다, 현상계다, 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옛날에 경봉스님 같은 이는 법상에 딱 올라와서는 법사가 법상에 올라오기 이전에 법이 이미 다 설해졌다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옆에 있다 시자가 스님 매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들으러 뭐하러 가나 그러니까 다른 법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그 다음에는 법상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러고선 내려왔어요. 그러한 법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얘기해 이제. 어떠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부처님 법에 인연을 맺고 또 진화에 대한 인연을 맺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진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무엇인가 충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행위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왕 그런 것을 가려면 어떤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인가? 자기 자신을 지나, 즉 신에게 완전히 던져버리는 사람을 가장은 훌륭한 수행자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의 신, 지나, 이것을 우리의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결국은 뭐냐?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모습의 자기의 개체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얘기해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죠. 근데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면 밖에 있는 어떤 절대자가 되어버리니까 다시 나와 남이 이원성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이 더럽힐 수 없는 자리, 예? 그 자리에 뜻대로 하소서 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수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화가 더럽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뜻이 넘볼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자리에. 그죠? 그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게 그 가장 훌륭한 수행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 보면은 스님들이 참선하는 스님들을 가장 으뜸으로 치죠. 그죠? 왜냐? 가장 훌륭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에게 던진다는 말은 진화에 대한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화 안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짐이 되는 것은 모두 신에게 맡겨라.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광대한 진리자리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에고를 던져버려라 이 얘기.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누는 새도 하나님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고 있다. 이랬거든요. 즉 여러분의 에고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쏟아 버리니까 에고가 아닌 자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이제 그러한 공부로 들어가는 게 헌신요가라는 게 있어요. 박티티. 왜 우리들은 그것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했다 그래도 에고 안에서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 내렸다는 것이 지금 살펴보면은 좀 미흡한 면이 있어요. 지금 또 현명하게 판단하고 두들겨 맞췄던 것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회상해보면은 그때 참 내가 나이가 젊어서 어리석었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어떤 것이 진실로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향한 것 외에는. 왜냐? 무엇이든지 다 무너지니까. 다 사라지고 다 한순간이니까. 기차를 타면 기차가 모든 짐을 다 운반해준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계속 짐을 머리에 이고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왜 짐을 기차에 내려놓고 편히 쉬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가 무지의 원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고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에고의 만족이죠? 그죠? 그 에고의 만족 중에 가장 큰 에고가 뭐냐? 나는 에고라는 그 무지. 이 무지가 우상이다, 얘기. 그것을 바깥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바깥으로 내던져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만 따지고 시비만 일으키거든. 그것이 뭐예요? 갓 죽을 때는 바로 그 시비심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신, 광신. 무지착이란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음이란 무엇인가? 생각이 일어날 때 아무런 찌꺼기도 없이 그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무집착이다. 즉,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무집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유명한 선비 두 사람이 계호를 건너는데 어떤 여인이
개울가에서 건너질 못해요. 왜냐면은 옛날만 해도 여자가 속살을 남한테 보일 수가 없는 시대니까, 지금 뭐 문수성처럼 아주 그냥 야리꾸리한 옷도 입고 오고 그럴 수가 없는 때니까, 그러니까 멈칫멈칫하니까 이 형이 그 여자를 갖다 뒤에 딱 엎고서 건네줬어요. 그러고 나서 몇십 리를 걸어가니까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중국 송나라에서 유명한 그 정명도라는 그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갖다 등이 엎고서 건널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한 10리쯤 걸어가다가 형한테 따지는 거예요. 도학군자가 어떻게 여자의 몸에 자기 아녀자도 아닌데 접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 하냐면, 야, 나는 아까 그 냇가를 건너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딱 내려놨는데 너는 여태까지 그 여자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10리나 왔느냐 그랬대. 이게 뭐 무집착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죠? 생각을 능히 인연에 의해서는 생각하지만 인연이 닿으면은 순간순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무집착을 쓰는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안스님이라는 스님이 나한계침선사한테 갔었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과 나한스님이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데 이 나한스님이 개인인 줄, 그 도승인 도인인 줄 모르고 법안스님이 비를 피했다 와서 이제 나갈라 그러니까, 가는가? 그러니까 예,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긴데 대답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한대요. 그러니까 자, 저 뜰 앞에 있는 돌이 마음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 한번. 마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법안 스님이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한계침 선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얻게 해야 되는데 저 무거운 돌을 갖다 마음에다 갖다 놓고 무거워서 어떻게 달릴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딱 말이 끊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이 도인인 줄 알고 여장을 풀고서 이 스님 밑에서 시봉을 하다 돌을 깨쳐가지고 중국의 5대 선의 다섯 가지 흐름 중에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낸 대도인 된 그런 스님이 법안문익이라고, 어떠한 개념에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답을 알 거예요. 진주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돌을 달고 바다 밑바닥에 내려가서 진주를 키우듯이 우리는 무집착을 달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진화라는 진주를 캐내야 된다. 즉, 이 무집착만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실제, 여러분의 참모습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어떤 방법들, 무슨 뭐,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무슨 주문을 하면은 복이 생기고, 아무리 해봐야 에고의 또 다른 교묘한 강화일 뿐. 그죠? 그러니까 수행의 목표가 무집착인 줄 알았는데, 여긴 벌써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종기에 의해서 자기를 갖다가 매몰시키질 않아요. 근데 중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열이면은 중생은 수천, 수백억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걸 만들어놔서 그 그물에 걸리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